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 집에 가서 알레를 데리고 저희 집에서 1박 2일을 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알레 언제 오냐, 알레 언제 라방 찍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친구 만나고 그러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탈리아 친구 알레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도 소개해주고 또 라방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나요. 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알레 잘 지내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또 오늘은 삼계탕을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레밀리님께서 이제 그 삼계탕 재료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탈리아 닭 맛있거든요. 그래서 예, 닭하고 그 재료하고 해서 한국식, 물론 이제 100% 한국식 예, 삼계탕이라고 할순 없겠지만 비슷하게 한국 스타일 삼계탕을 이탈리아 친구 알레랑 같이 요리해보고 또 이제 소개를 한번 해줘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이 삼계탕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제 옆 나라에서 또 삼계탕마저, 김치뿐만 아니라 삼계탕마저 예, 마치 자기들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물론 이탈리아 전국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 친구 알레한테만이라도 이렇게 한명한 명씩, 아니다, 삼계탕은 오리지널 한국 음식이다 라는 걸 알리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알레 데리고 와서 삼계탕도 먹고, 또 알레 반응에 빠질 수가 없죠. 맛있군요, 맛있어, 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삼계탕은 좀 별로예요 이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초특급 게스트다 보니까, 예, 뭐 알레 모시러 가는 데는, 알 사장님 모시러 가는 데는 이 정도는 해야죠. 예, 저는 이 시간을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 봄이라, 저 사람도 나시 입고 있네, 나시. 예,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예, 이러다 금방 여름이 와요, 이탈리안. 네, 여러분 알레 만났습니다. 알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알레 데리러 가는데 알레가 이렇게 우리 가족 위해서 선물을, 에헤이, 넌도 왜 위브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잘 지냈어요 알레? 잘 지냈어. 너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가족 잘 지내시고,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또또또또베네 파밀리아노. 너 가족도 잘 지냈어? 잘 지내셔. 잘아 지냈어. 오랜만이야 알레. 오랜만이야, 레드존 끝나고 처음으로. 처음이야. 한국말로도 오랜만이야. 말도 오랜만. 아, 집에서는 한국말 안 해요? 약간 약간 조금만. 조금? 아, 좋다.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한국 음식 먹을 건데. 아래 뭐 먹고 싶어? 찌개? 아무거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찌개는 저녁에 괜찮겠어. 먹고, 점심에 만지야 뭐 삼계탕. 삼계탕? 좋아해. 삼계탕. 꼬노시 삼계탕. 그렇지? 아마 사진 보면 사진 알아볼 보면 거야. 알것 같아. 삼계탕은 여름에 si mangi in estate soprattutto per recupero del corpo, quindi fa bene alla salute. 국물인데? 국물 있는 거. Pollo al brodo. 근데 요즘 questi giorni, no? Paese vicino nostro che sta dicendo kimchi di loro, 삼계탕 anche samgyetang dicono di loro. Non è possibile, no? 이거 잘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라왕하면서 너한테 삼계탕 알려주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집 진짜 오랜만이네. 아니, 선물은 뭐야, 알레 근데? 부활절 때 먹는 거? 콜롬바. 콜롬바? 지난번에 했던 애가 이리 왔을 거야. 아, 부활절 때 먹는 빵이구나. 예, 네, 아빠 우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와. 저기 자주 오라니까. 아빠 왜요, 알레? 아니, 전지. 안녕하세요. 엄마, 알레 왔어요. 아이고, 잘 있었다. 아이고, 이쁜 거. 오라발레. 바로. 오자마자 뭘 그렇게 또. 아우, 매돌이 오자마자 또뭘 그렇게. 인터넷이 이 모뎀을 여기다 놓으니까 제일 잘 잘 돼. 돼. 응. 현지 원화가 너무 잘 근데 돼. 이게 전기를 연결해야 돼, 전기. 정리? 예. 아, 오자마자 일 시키면 어떡해? 아니, 저기, 이거를 깔끔하게 만들고 재야지. 일단은 이게 그 한국에서 보내주신 백숙 재료 티백인데요. 이거 넣고 닭 넣으면 금방 할수 있죠. 이거 보면은 알레 당귀, 뽕나무, 오가피, 대추, 엄나무, 황귀,
살리 빕. 예, 브라보. 어, 아, 다 안 해. 고기 같이 해야 되는데? 두 마리. 오! 오케이. 모두 넣어야 돼. 모두 넣어야 돼. 모두 넣어야 돼, 모두. 어. 어, 다 넣어, 다. 모두 넣어. 와. 지금 티백 하나 넣고, 닭 두 마리 넣고, 마늘 한 2, 30개 넣고, 이제 푹 고아야 된다고, 예, 삼남매 어머니, 이제 전문 주부이신 어머니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거 하는 동안에 이제 같이 먹을 밑반찬 감자전과 어, 겉절이를 한번 해볼 거야. 아, 겉절이, 겉절이 사리뱀 뿌레 김치. 김치 전에 나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거 있는데 맛 겉절이, 예, 맛있죠. 오, 잘한다. 너 해봤어 이거? 어떻게야 그거 그렇게 응용하는 건 어떻게 배운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그때 김치 만들었을 아, 때. 오, 기억하는구나. 대파는 이제. 이렇게 반해서 우리 그 김장할 때 한번 해봤잖아. 네. 근데 이제 굵게 하지 말고 겉절이 금방 먹을 거니까 아, 얇게, 이것도 얇게. 이제 요 정도 요 정도 선으로 하면 될 것 네. 같아. 요 각도로. 요 어, 얘 양파 자르는 걸 안 잊어버렸더라. 아이고 이건 엄마 이제 한번 하면 잊을 수가 없어. 김장 특집은 이게 약간 엔지니어링 클래스. 아, 봐봐요. 1cm씩 똑같아. 마마미야 어찌. 이거 요 1cm 똑같아. 어, 너를 어찌 이렇게 못하는 게 뭐야? 제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국산. 어, 네. 이거는 이제 완전 국산. 이걸 해보면서 또 하자. 김치는 한국 겁니다, 여러분. 네. 그다음에 이제 김치 고려한 왈레. 아, 네. 알지? 그치, 한국. 약간 설탕. 대신에 설탕을 조금 아. 넣었는데 설탕 넣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에이, 또 어떤 어머님들은 어. 설탕을 넣어야지 이게 또 살균 효과가 있다고 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설탕과 엄마의 방법이니까. 네. 아 맞다. 앞치마 우리 앞치마 있는데 앞치마. 어, 맞아. 네, 앞치마를 이 옷을 입고 할 뻔했네. 입히는 거야? 네, 입히는. 그냥 얘는 이거 되게 편해. 이렇게 해서 아. 다 담아. 주머니도 있어, 알레 주머니. 따스카. 핸드폰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알레 보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아빠 아, 많이 짠지 알레 아싸지 한번. 엘초스 너무 많이 넣었어, 내가. 많이 짜러 알레? 이번만큼은 맛있어요를 못할 것 같은데, 알레가 여러분. 그치, 너무 짜지? 제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어, 너는 좋아? 짜도 좋다. 한국 음식 짜도 좋다. 좋아요. 이거 심하다. 짜잖아. 야, 아빠도 짜다 먹어봐. 아니, 당근도 넣어래? 아니, 당근 양파, 쪽파 다. 당근 양파, 쪽파. 이쪽 보세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때? 들어가지 않는다. 아, 맛있다. 제가 좋아요. 밥에 비벼 먹으면 괜찮고 삼계탕에 오 울렁거린다. 오 삼계탕 국물을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삼계탕 간 안 해도 되겠다 오늘 엄마. 조금 짜요 조금. 에 근데 맛있어. 이거를 이제 조금만 한 20분 정도만 더 끓여줄 거야. 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걸로 하자. 알레 이 음식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 치킨 하면 어디서 취보? 치킨탕 말고. 치킨탕. 나는 어? 치킨. 삼계탕 치킨탕 말고. 아니 이걸 기억해. 삼계 어 삼계탕 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예 네. 여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백숙인가요? 예. 네. 아 여기 아, 팩은 인삼이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삼계탕이 아니라 백숙으로. 아니 뭐 그냥 예 네. 그냥 예, 없을라나 진짜 예. 네. 홍삼 액, 야 아우라님 엄마 홍삼 액기스 그 천사님께서 보내주신 홍삼 액기스 넣으시라고. 아 아까워서 안 돼요. 뭐라고? 예, 이걸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 하나만 넣어보래. 이거 맞죠 여러분? 이거 넣는 거 맞죠? 예, 한 번만 컨펌을 받을게요 엄마. 아 자르셨네요. 예, 잠시만 이거 넣는 에벨타임 맞죠 이거? 예. 저는 삼계탕 남으면은 닭 남았을 때 닭 육개장 맛있죠. 아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흑돼지 육수 수. 조심해. 예. 와 삼계탕 향 대박이다 엄마. 향은 진짜. 오. 아, 향이 있구나. 홍삼액 넣는 삼계탕 냄새가 나. 치킨탕입니다. 예. 여기 안에 괜찮다. 오 괜찮다. 하나만 더 넣자. 오 향 괜찮은데? 이거 마법의 가루네. 이거 레시피 이거 대한민국 이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백숙집들 다 국물 향. 대박입니다 대박. 참고로 이탈리아 친구의 처음 먹습니다. 한번 먹어봐 알레. 물어봐. 네, 응.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우리 딸이 왜 밥이 없을까? 밥 제거 빼서 먹을게요. 여기 있어 엄마. 맛있어. 맛있어요 알레? 땡큐. 알레야 맛있어? 맛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맛있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이 삼계탕을 몇 마리씩을 먹어야 돼. 인삼 맛이 나요? 인삼 맛이 나는데? 아 인삼 맛이 나요? 어, 진짜로. 네. 진짜 인삼 몇 개 넣은 것 같아. 맛있어 알레? 자 이제 마이크 넘겨볼게요 알레한테. 과연 알레가
네, 어떤 맛이 있는지. 어, 김치 먹는 알레. 겉절이 함께 담근 겉절이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완전 맛있어요. 야, 여러분 잘 먹습니다. 잘 먹었네요. 알레가 맛있다 진짜. 아, 알레가 하면은 이게 간이 달라요. 네. 맛있어. 네, 저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기 찍어 먹을 소금 그거 있어 혹시 엄마? 그럼 나는 후추를 넣어서 먹어야겠다. 와, 밥하고 김치의 조합. 알레 안 매워? 안 매워? 대단하다. 전혀. 진짜 전혀. 전혀 안 매워. 레밀이 참. 한국에서 우리 레밀 분들께서 천사, 천사님이 주신 선물. 아, 천사님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한국에서 주신 이 레밀께서 주신 귀한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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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 오리지널. 아, 피자가 이탈리아. 아, 오케이, 물어볼게요 제가. 아, 오케이 알레. 아데스라 중국에서 우리 옆 나라에서 피자 우리 거야. 선지션 되게 될로 오로. 피자 에디오리지널. 어떻게 생각? 알레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지금 김치도 약간 중국 위키페디아에서는 김치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빡쳐가지고 지금 나도 영상 만들고 그랬는데 김치 삼계탕 오늘 먹은 것도 다 그것 때문에 내 컨셉 잡은 거거든. 삼계탕, 아니, 김치, 한복. 한복도 이제는 중국 이상해. 뭐 드라마 얘기는 그렇다고 쳐. 뭐 거기는 거기만의 그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전통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어봐. 이렇게 트라이를 해.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하는 거야. 지금 피자도 이제 중국에서 피자 우리 옛날부터 먹었던 거야. 사운드션도 있고 이제 또 깨뺀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깨뺀시 또 알래. 피자가 중국 거다. 그러면은 심하고 있어. 심하게 하고 있어. 지금 참은 거예요. 피자가 역사 혹시 알아? 피자 몰라. 피자 역사. 옛날에 그 나폴리 사는 왕비 있어서 마르게리타. 나폴리 왕비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클라스. 그리고 그 마르게리타 새로운 음식 원했어. 새로운 왕비. 뭐라고 샘플에 노베거스. 새로운 음식. 항상 새로운 것을 갈망한 거예요. 먹어 보고 싶었어. 계란 넣어 볼까? 비빔밥 소개. 아니면 뭐 갈비 넣어 볼까? 갈비 비빔밥? 새로운 걸 항상 추구했다는 거죠. 오케이. 어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왕비가 그 요리사들이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 저한테 다 불러가지고 해봐라. 저한테 눌러 해봐. 놀라겠습니까? 놀라 해봐. 아, 나 자기 놀라게 한번 놀라봐. 해봐라. 요리사들 다 세계 잘 나가는 요리사를 다 불러보고 야, 나 놀래켜봐. 맛있는 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 요리사 이름 기억하는데 방그 하고 있는데 방. 빵? 빵 하고 있는데 한 요리사가 빵을 만들고 있는데 그 생각 있었어. 뭐라고 했어? 아이디어가 있었단 거예요. 그 빵이 열어서 이렇게 빵이 그냥 이게 아니라 빵을 여는 거야. 라파엘 에스포시토. 라파엘 에스포시토. 이름도 라파엘이야. 보통 이렇게 너 알지? 원래는 그, 동그랗잖아요. 근데 열어서? 열어서? 그 소스랑 모차렐라 같은 것 같다. 뭐, 소스랑 치즈. 이렇게 쉽게 피자 만들어서 왕비한테 줬어 이거. 주었어. 그 왕비 너무 좋아해서 그 요리사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 거 너처럼 이름 줬어. 마르게리타. 아, 왕비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이 피자를 받고 먹어보고 이건 내 이름을 넣고 싶다. 나 감동했다. 이름을 마르게리타라고 하자라고 해서 마르게리타 피자가 나온 게 이탈리아. 이거 첫 번 피자였어요. 이게 첫 번째 퍼스트 피자인데 이탈리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피자 역사 이거야. 이탈리아 만들었어. 더 이상 말이 딴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중국 피자 몰라? 있어? 저도 몰라. 그런 거 있어? 김치 중국이 어딨어요. 그리고 김치도 네. 아, 베이징 덕이면 몰라. 김치도 사실은 생각해봐. 김치가 매운 음식이야. 매운 음식. 중국 매운 거 잘 안 먹어. 못 먹어. 그러니까 맞아. 좀 달달하게 먹고 중... 튀겨 먹고. 그러니까 중국 음식 어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매운 말, 거야. 말이 안 돼. 예. 네, 알려지 올라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중국 김치 우리나라 건데. 이거 진짜로. 아, 당연하지. 중국인 매운 음식 나 처음에 듣고 있어. 언제까지 먹어? 언제부터 먹어? 아, 중국인이 언제부터 매운 음식 먹었냐고 알려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근데 김치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김치가 한국인 만들었어. 김치 오리지널은 대한민국 거라고 알레가 컨펌을 해주네요. 네, 그런 것 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바이바이.